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볼 건데요. 외국 여행 가셨을 때 패스트푸드점 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런 표현들 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저 빅맥 세트 주세요. I'd like to have number three. 굳이 무슨 무슨 세트 하지 마시고 메뉴판에 있는 그 숫자 가리키시면 돼요. I'd like to have number three. I'd like to have number three. 직원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이즈요? What size do you want? What size do you want? 대답을 하고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저 양파 좀 빼주세요. Please hold onions. 빼주세요라고 할 때 hol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hold가 원래 잡는 거죠. 그래서 onion은 넣지 말고 hold, 갖고 있어라, 잡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Please hold onions. Please hold onions. 너무 길면요, 그냥 쉽게 no onions, no onions please 하셔도 돼요. onions 자리에 빼고 싶은 거 쭉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 표현인데요, 직원이 물어봐요. 먹고 가시나요? 아니면 포장하시나요? For here or to go.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아니면 밖으로.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I'd like to have number three.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 What size do you want? 양파 좀 빼주세요. Please hold onions. 또는 no onions, please. 여기서 먹고 가시나요? 갖고 가시나요?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배워보았습니다.